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금요일 증시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은 그야말로 쾌조의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경에 장이 폭락세를 시연하면서 제가 오프닝 멘트도 그렇고 클로징 멘트에서도 이론적으로 맞진 않습니다만 이 10월이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10월이 마무리되면서 11월장은 그래도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든 아니면 하락 추세의 반전이든 간에 투자자 여러분들 배우기가 조금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 준비가 나이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것도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고요. 하락 추세였던 미국 주시장이 완연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내내 이런 분위기가 연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세 분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서치센터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 어제도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센터장에게 먼저 그냥 이렇게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이 이제 하락 추세를 마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하락은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큰 폭으로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리버 금리 보면 반영은 한 것 같아요. 예. 내년에 3.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이 반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무역 쪽에서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 봉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시작한 게 2011년부터거든요. 그동안에 예. 했었던 걸 보면 뭐 금리 정책도 있고 TPP 이런 것도 있는데 트럼프는 특이하게 이게 무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무역으로 중국이 양보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무리수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던 걸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위안화 절하를 지금 많이 해놔서 예. 이 상태로 계속 위안화 절하하면 이제 거기도 인플레이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를 뭐 그만할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무역 문제에서 조금 길을 열고 싶은 거고 중국도 뭐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위안화 문제에서도 좀 양보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렇게 합의가 진행이 되면 이번 하락을 야기했던 두 가지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원인은 사라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바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환시장이 또 들썩들썩 했었는데 이 주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면 환시장도 안전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환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주식이 안정이 된 거 아닌가도 좀 생각이 네. 들고요. 이번 주에 44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예. 일단 뭐 위안화도 뭐 거의 7위안에 근접을 했었고 중국 주가도 급락을 하면서 환율이 급등세를 연출하다가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미중 대화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 예. 뭐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책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민은행 쪽에서 시장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쓸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면서 일단 어제 위안화 환율이 이제 뭐 급락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예. 반영하면서 달러 환율도 역외 시장에서 10원 이상 하락을 하면서 1,120원대로 지금 레벨을 낮춘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한 2, 3일 동안의 반등을 이 증권 시장의 속칭 뭐 빈집털이다. 워낙에 뭐 이제 팔 것도 없고 하니까 조금만 매수가 올라가도 팍 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빈집턴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도 뭐 이 사모펀드도 활성화한다라는 조치도 내놓고 또 기대에는 엄청 못 미쳤죠. 5천억에 대한 뭐 이 증시 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부의 의지가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은 더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더러는 하더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과도하게 빠졌죠. 930선에 있다가 630까지 빠졌으니까 예. 300포인트면 뭐 30% 정도 되지 예. 않습니까? 뭐 그런 하락은 사실은 공황이 일어났을 때나 올 수 있는 예. 하락이었는데 물론 뭐 바이오 섹터가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예. 오버슈팅했던 면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나오는 그런 중소형주의 하락세는 펀더멘탈을 무시한 예. 너무 과도한 하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종목별로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까지 예. 당분간은 아마 과도하게 일어난 하락에 대한 어떤 갭 메우기 그 정도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해서 성장 국면에 있는 종목들 뭐 전도 유망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 아마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그래서 종목 장세가 아마 연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 장세가 연출된다라는 의미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거래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래소하고 비교하면 조금 다르죠. 거래소는 삼성전자가 워낙 그 압도적이고요. 근데 상황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것이 일단 삼성전자의 내년도 이익 전망 자체가 예. 올해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국내 대형 제조사들의 이익 전망이 내년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가정하면 자금의 흐름이 아무래도 종목별로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유망한 어떤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가 아마도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어떤 종합지수가 여기서 대규모로 이제 올라서 급폭 상승해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더 코스닥이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번 하락장이 우리만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전세 주요 증시에서 가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일종의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증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겼나, 워낙에 한국 경제 지표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월 하순에 뭐 일시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이유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낮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글로벌리 다 위험자산 시장이 약세였죠. 10월 하순에. 그런데 그 하순의 약세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중에 내년 1분기 혹은 올 4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예측들도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3분기 실적들이 이제 쭉쭉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지금 당장은 좀 희석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3분기까지는 미국의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3분기까지는 GDP 성장률이 3%대가 나와요. 2분기에 예. 저기 4.2%가 나왔고. 근데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도 이게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관세를 때리기 전에 2천억 달러 관세 때리기 전에 먼저 수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기업들이 괜찮은데 예. 4분기에는 이게 작년에 했던 감세 정책 효과가 끝나면서 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뚝 떨어질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인프라 정책을 안 쓰게 되면 올해 쓴다고 하더라도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 거기에 악영향이 올해 연말 내년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4분기 내년 1분기 기업 실적이 둔화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2분기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면 전년 대비로서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 나오고 예. 3분기는 조금 그게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아마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둔화되는 장세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게 조금 완만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 실적이 하향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외국인들 동향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큰 매도는 이제 멈춰지고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도 그렇고 좀 사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2주 동안 좀 예. 자금이 계속 나가다가 일단 주춤한 상황이고요. 일단 뭐 사실 싸다라는 인식, 우리 주가가 예.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결국 대외시장 안정이 계속 될 것이냐가 외국인 자금 유입의 키일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안정적인 유입보다는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권 같은 경우는 10월 동안에 한 그 1조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예. 뭐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뭐 한국 경제, 뭐 채권, 한국 채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뭐 채권 만기 들어오면서 재정거래 관련한 자금 이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의 외국인 동향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10월 31일부터 이제
매수 전환이 돼서 저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비교적 큰 금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워낙 매물 홍수를 쏟아붓고 있다가 천억, 이천억, 삼천억 그 정도 레벨에서 데일리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면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사면 기관, 이 3주체 중에 한 군데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 구조가 됩니다만은 기관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조금 특별한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지네요. 자, 한병화 연구원께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4월이었습니까? 그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에 대한 아주 냉정한 보고서를 써서 소동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 강연 같은 거 하시면은 똘똘한 바이오주는 오히려 사라 그러신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뭐 그 당시에 비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버블이 있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 수준까지 하락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도 유망한 바이오 업체들은 내년도에 파이프라인 가치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거나 예. 또는 보름의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은 매수하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과도한 공포가 바이오주 전반에 깔려 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다행히 뭐 최근 한 2, 3일 동안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어서 조금 안정적인 국면으로 다시 좀 재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또 지금 이슈가 불거져 나오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문제예요. 네. 사실 이제 워낙에 올 초반부터 삼성 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또 행정당국의 두 군데 아닙니까? 지금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위에 있는 증선이 그죠? 여기서 자꾸 좀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최근에 뭐 결정적인 문서까지 발견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삼성바이오의 문제는 삼성바이오의 문제에 그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에 처음도 아니고 올 사실은 거의 1년 내내 예. 이런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보다는 이제 더 중요했던 게 감독원에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무형자산 처리, 예. 개발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침은 이미 확정이 돼서 예. 업체들한테 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이상 없이 넘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회계에 관련된 이슈는 일단 바이오 전반의 업체들한테는 이미 사실은 완료된 이슈고요. 삼성바이오의 문제가 뭐 최악의 경우 뭐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 난다 하더라도 네. 그 이슈 자체가 회계 바이오 업체 전반에 미치기에는 지금은 이미 너무 오래된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그러니까 4월 달에 삼성바이오의 어떤 콜옵션 문제가 불거져서 저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극단적인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언급이 됐을 때는 네. 이게 전반적으로 바이오 주식 제약 바이오 주식의 센티멘탈에 크게 좌우하는 국면이었다면 그렇죠. 한 6개월 이상 저 문제로 계속했고 또 감독원에서 이 바이오 업체의 R&D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일부분 결론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악재로 확산될 소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회계 처리 문제는 현명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국내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이 매우 지금 작아진 상태라서 예. 그나마 바이오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쨌든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예. 삼성바이오의 문제는 삼성바이오에 국한된다. 만약에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그와 연계해서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도 아주 강하게 나왔다면 예. 바이오 산업 전반이 얼어붙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 이슈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어쨌든 정부 당국에서 허가 상장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 상장을 시킨 상태에서 다시 이 문제를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 판단을 내려가지고 뭐 상장 폐지시킨다든지 이런 그 과격한 결정은 안 할 것 같고요. 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부 뭐 잠깐 아마 재심사를 한다거나 뭐 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게 좀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너무 극단적인 결론이 나올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감을 갖거나 또 반대쪽에 너무 큰 기대를 갖거나 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보다는 바이오 업체 개별개별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내부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좀 해보면 이번 하락장에서 우리 퀀트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를 모셔도 그런 얘기를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교란 세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이 공매도에 관련돼서. 왜냐하면 사실 어제도 한병원 의원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공매도라는 게 시장 기능이기도 하지만 이 공매도의 시스템 자체가 차별화되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이걸 그냥 시장 기능이야.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적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라고 이번 하락장. 왜냐하면 그냥 그 개별 종목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하나 걸리면은 그냥 공매를 그냥 과감하게 쳐버리면 받아낼 주체가 없어요. 심리가 무너져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장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공매도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하고 이제 개인하고 사이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금 정부도 금융위에서도 그걸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없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버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면이 좋고 저런 면이 나쁘고 이거는 저런 면이 좋고 이런 면이 좋은 건데 공매도와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그거는 몇 가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완화, 좀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각도가 해서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면은 실력을 길러가지고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45도 기울어져 있으면 그쪽 라인 넘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코스닥 하락의 아주 큰 원인으로 이번에 작용을 했죠. 했고, 심지어 뭐 500억, 1000억 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의 중소형주한테도 매도 상위에 보면 외국인 창구들이 쭉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롱숏 펀드, 헤지 펀드 이런 데서 나오는 공매도 물량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뭐 그 친구들이 그 조그만 종목들을 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뭐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용 담보 부족에 걸린 개인들은 또 팔 수밖에 없었고요. 공매가 나오면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죠.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공정 경쟁이 현 정부의 모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이 불안할 때마다 이런 상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런 지금 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거 공매도 하라는 거는 뭐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거야 뭐 사실상 광범위한 기관 투자가들 분산이 돼 있기도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대주주 지분율이 50%다, 뭐 40%다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은 300억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공매도 물량을 구해가지고 한 20억 패버리면은 10분의 1 패는 거 아니에요? 고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냐 아니면 조그마한 종목에는 공매도가 부적합한 문제냐 이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공매도 하려 그러면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조그마한 종목은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큰 기관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계좌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울어진 거죠. 운동장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요 계좌가 뭐 몇몇 증권사에 집중이 되는데 그 증권사에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세력과 아닌 세력 이렇게 구분되기 그렇죠. 때문인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금 금융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개인들도 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좌가 이제 뭐 어디 우리가 잘 접근하던 국민연금 계좌에 있든 뭐 아니면 아주 조그만 어디 있든
이걸 다 오픈해서 누구든 공매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걸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누구나 이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접근하도록 해준다. 이러면 기울이진 운동장 문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걸 기울이진 운동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작은 종목은 공매도를 제한하도록 그러니까 할 거냐. 그러니까 중간 단위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김상훈님께서 김센터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개인 소액 투자자들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절차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그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이런 종목은 공매도 하지 마라. 못하게 해라. 이런 과도기적인 조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한시적으로는 뭐 저기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이제 공매도를 계속 금지시키는 것 또는 아, 어떤 그렇죠? 조금 예, 그거는 네. 조금 생각을 대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그 문제 제기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시장 가지고 이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ETF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데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인버스를 만들어놨잖아요. 레버리지도 만들어놓고 이것도 사실은 이런 그 변동장에서 굉장히 큰 역을 왜냐하면 인버스를 때리고 그렇죠. 또 주요 종목 구해가지고 때릴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나 일부 헤지펀드밖에 없으니까 양쪽 다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 역시 동일한 이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어디나 다 취약한 지금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그 변화만 있어도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수익을 내기 쉬운 자금만 있고 마음만 있다면 굉장히 수익을 내기 쉬운 장세라고 봐야죠. 숏을 치거나 헤지펀드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이 몰리는 쪽도 주로 사모펀드 쪽에 대부분 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사모펀드의 자금들이 뭐 메자린도 들어가지만 롱숏펀드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장이 아무리 좋다가도 변동성이 확대되면 또 순식간에 숏 물량이 나오고 신용 담보 부족이 나오면서 개인 종목들은 뭐 그렇죠. 10%, 20% 빠진 종목들도 허다하고요. 예. 심지어 대형주들도 뭐 10% 넘게 빠진 종목들이 어닝이 조금만 기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속출을 하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정상적인 장이면 어닝이 좀 미스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사실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4, 5% 뭐 이 정도면은 사실은 뭐 예전에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미스만 했다면 15%, 20%씩 빠집니다. 장중에. 자, 사실은 이 시장 내부의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그 두 분의 전문가에게 여쭤보는 이유가 이번에 큰 폭의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시장 기능을 왜곡하거나 뭐 이러자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제도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아까 시가총액 500억짜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500억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단위라는 게 몇백만 원 혹은 많아야 천만 원, 이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서 이제 몇십억 단위의 어떤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서 플레이를 하라 그러면 사실은 이 소액 투자자들은 언제나 이른바 얘기하면 호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주식도 오르고 금리도 안정돼서 미국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데 유가가 눈에 띄게 빠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오르는 건 확실히 싫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생산 재고가 일단 많은 것 같고요. 그 11월 5일부터 이제 이란 원유 제재가 시작이 되는데 한국하고 인도는 그 면제해주겠다라는 예. 또 동맹국들 뭐 이뿐만 아니라 더 면제해줄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유가 오르는 걸 트럼프가 싫어하니까 반대쪽으로 주가 오르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 기대를 한번 해볼까.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사실 11월 6일 우리 시각으로는 11월 7일 날 이제 결론이 나와서 저희 증시라인에서도 11월 7일에 또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를 분석해드리고 또 중간선거 이후에 자산시장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리포트 같은 것들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저희의 토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인 캐스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현지 시간 11월 6일은 미국 중간선거가 이뤄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중간선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의 중간선거는 4년 주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 사이에 열린다 해서 중간선거라고 불리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간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재임 여부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형태입니다. 6년 임기의 상원은 인구에 관계없이 50개 주마다 2명씩 선출돼 총 100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3분의 1인 35석이 재선출됩니다. 이어서 하원은 총 435석을 주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갑니다. 2년 임기 하원은 435석 전부 재선출됩니다. 그렇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현재 상원과 하원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을까요? 먼저 상원입니다.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에 조금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상원 선거 대상은 총 35석입니다. 그중 24석이 민주당 소속, 9석이 공화당 소속, 무당파는 2석입니다. 다음으로 하원 살펴보겠습니다. 총 435석 중 공화당이 235석,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원의 주도권을 가져오자는 계획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매직 넘버 25. 민주당이 25석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책의 속도나 방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집권당의 무덤이었던 중간선거. 1900년 이후에 열린 43번의 중간선거 중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단 3번에 불과한데요. 그것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죠. 과연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 트윗을 보면서 이 패널 분들과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이 만약에 우리 대통령 선거나 우리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집권당의 대표나 대통령이 주가 빠지기를 원하면 상대당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승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선거의 승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밀어붙일 생각을 저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노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2년마다 다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이제 근데 미국은 법 체계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습법이기 때문에 굳이 법 만드는 데 신경 쓸 것도 없고 하원은 예산만 보는데 지금 문제가 이미 감세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 새로 뽑히는 하원이 이 정부 차이 반도를 안 올려주면 흔히 말하는 쉴캐스트에 2020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예. 이제 그때가 되면 정부 차이 반도가 꽉 차서 국방비부터 해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이런 문제 직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음에 이제 선거를 위해서 이번 하원에서 지더라도 근소하게 지구를 원하는 거죠. 몇 명의 민주당 의원만 포섭하면 되도록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전승재 연구원, 그 간밤에 미국 시장 올리는 데 역할을 했던 게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의 시진핑 저 국가주석 만나게 돼 있는데 네. 미중 간의 어떤 얘기들이 비교적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얘기였고 이게 11월 6일은 물론이고 11월 그 하순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포한 건지 어떻습니까?
어쨌든 최근에 나왔던 분위기와는 좀 상당히 예. 다른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화를 잘했고 우리는 G20에서 예. 만날 거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 했고 시진핑 주석도 이에 이제 비슷한 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위안화 시장을 두고 보자면 이제 어제 위안화율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밤 사이에 위안화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G20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지금 뭐 위안화 시장만 보면 오르기 여러모로 이제 오를 수 있는 환경인데 예. 아무래도 중요한 회의를 그러니까 회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 관리에 좀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 위안화 시장 관리에. 사실 이미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근접해 있는 7이라는 그 위안 이제 환율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이제 대화 전까지는 조금 강도 높게 관리를 할 가능성이 예.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예. 시장 심리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긴 한데 그에 반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나 이런 쪽으로 계속 공격을 가는 거는 또 뉴미테스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위험선으로 완전히 밀고 가기에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쥐었다 폈다라는 정도도 모자른 그런 정도의 어떤 이 트럼프의 어떤 뭐 트럼프 신공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어떤 그 협상 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근데 이게 우리 투자의 세계에 정말 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는지 일단은 11월 들어와서는 약간 봉합되는 그런 모습인데 한병화 위원께 전반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파는 거에 대해서는 중지하자라는 얘기들을 지난 하순부터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했는데 여기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들 하세요? 장세에 휩쓸려서 사고팔고를 결정을 하는 것은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의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거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는 산업에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종목을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지 지금은 예. 장세가 좀 돌았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사지 이렇게 투자하셨다가는 또 변동성이 확대되면 또 더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일단 산업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들이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애 심리가 가장 극도로 위축됐던 게 사실 지난달 29일, 30일 아니었나 네. 싶어요. 31일부터 이제 마지막 날부터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자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모니터링 해왔겠지만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도 빠지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600억인데 시가총액이 550억까지 빠지더라. 그런 경우에 확신이 없는 종목을 팔아가지고 이 종목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비이성적인 매도로 가격이 왜곡이 돼 있는 것들에서 나는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과 행동을 하시는 분을 제가 몇 분 봤는데요. 물론 그 투자 결정이 단기간에 성공할는지 실패할는지는 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면 그런 정도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서치센터장,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저희들 다시 오겠습니다. 자, 11월 2일이면서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날만큼은 좀 장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혹 드립니다만 코스피가 2.24%, 코스닥이 3.25%, 3.26% 오르고 있네요. 이 상황이 종가 무렵까지 어제처럼 밀리지 말고요. 종가 무렵까지 좀 유지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김일구 센터장님. 네. 미국도 최근 들어서 이 연준 의원들, FOMC 의사 결정자들이 매파적인 얘기보다는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달이 돼요. 주가가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내년 실적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지표에 대해서 걱정들을 반영한 건지 사실 이것도 우리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4분기부터 둔화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의 설비 투자에 서버 증설 이런 데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예. 이쪽에서 삼성전자도 2분기부터 투자를 감소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걸 보면 미국에서도 확실히 이제 최종 수요자가 3분기 이후로부터 기업의 설비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신호고요. 그렇게 보면은 경기가 둔화가 되는데 예. 뭐 하원 어떻게 했는지 내년에 아마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경제 문제는 두 개예요.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둔화가 온다. 그리고 좀 길게 보면 내년 뭐 저기 2분기, 3분기 때쯤부터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또 생기는 그렇군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 연준에서도 아주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좀 강경한 이야기도 하고 뭐 임박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 우리 관심은 그러면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니 아니면 한번 쉬어갈 거니 이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더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 달 경제 지표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승지 연구원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연준의 스탠스라는 게 이제 12월에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시장 전문가들은 그래도 올리지 않겠냐라는 게 우세하죠. 일단은 최근에 뭐 물론 다소 좀 톤을 낮추긴 했지만 뭐 클라리다 부의장이나 뭐 여러 그 발언들 보면 어쨌든 지금의 기조, 인상 기조를 일단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내놨거든요. 금융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해서 예. 저는 12월가 크게 막 지표가 둔화되거나 주가가 너무나 급락하는 뭐 패닉장이 또 연출되지 않는 한 올린다.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센터장님도 12월에 올린다 아니다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라면 올린다 쪽이세요? 네, 현재까지는 연준이 뭐 저기 안 올리고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난번 한국은행 금리는 저는 이제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하면 저는 흥미를 위해서 방송의 흥미를 위해서 반대표를 던지니까 저는 그냥 미리 안 올리고 한번 넘어가 주지 않겠냐 한번 표를 던지고 한 달 반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명화 위원. 그 사실 이 바이오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 거와는 아주 상반되게 전기차 주로 이제 우리 배터리 부품 이런 네. 쪽의 리포트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쪽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공황이 오더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대공황 산업이다. 네. 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IMF 터졌을 때 주가가 23,800까지 떨어졌어요. 예. 제가 그때 지점에 있었을 텐데 지금 얼마입니까 주가가? 예. 뭐 100배 이상 그렇죠. 사실은 올랐죠. 예. 그 당시 삼성전자가 그렇게 IMF도 있었고 뭐 리만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라는 그런 흐름을 타고 주가가 그렇게 오른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관련 업체들,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한 10년, 20년 전에 삼성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막 그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 정도가 전기차 판매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한 20년, 30년 안에 100%로 다 바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련 수요 증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짧게 보지 마시고 긴 악목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별로 그렇게 우려가 된다거나 시장이 안 좋아지면 팔아야 된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20년 만에 삼성전자 100배 났다고 그러셨는데 20년 버텨볼까요? 전기차. 훨씬 더 이상. 그런 종목 한 두 종목만 좀 꼽아줘 보세요.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뭐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닌데 그건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자산 가치가 탁월하면서 수익성이 턴어라운드하는 두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기차는 아니에요. 네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독이라는 종목이고요. 한독은 중견 제약사입니다.
또 바이오 대장주 중에 하나인 제넥신의 대주주이기도 하죠. 예. 제넥신의 가치가 지금 시가로 평가하면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보유하고 있는 게. 근데 시가총액이 한도기 3천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예. 본업의 가치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저평가된 회사죠. 본업. 한독은 뭐 당뇨병 치료제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예.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페스탈. 아, 저희 예. 예전에 한독약품이군요. 네, 한독약품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케토톱. 예. 뭐 이런 OTC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약가이나 이후로 이번 3분기에 사상 최대 부기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회사가 적자 전환하고 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이익 개선 쪽으로 전략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1, 2분기도 실적이 괜찮아졌지만 3분기에는 거의 전부분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또 기타 상품들의 이익들도 다 개선되면서 구조적으로 회사가 실적이 개선되는 예.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업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 제넥신의 그 가치를 시가로 반영을 하면 실질 PBR이 0.5배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중견 제약사들이 평균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가치가 있는 중견 제약사 같은 경우는 뭐 5배, 6배씩도 하기 때문에 PBR이요. PBR 기준으로요. 예.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배 구조가 몇 년 전에 바뀌었죠? 한독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독일계 자금들이 들어와 있었던 네, 그거는 좀 꽤 오래된 꽤 오래전에. 상황이고요. 지금은 네. 이제 창업주인 2세가 지배를 하고 있어서 예. 지배 구조 이슈는 지금 뭐 없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은 이 역시 이제 똑같은데요. 고려아연 영풍의 관계사입니다. 예. 고려아연 영풍에서 쓰는 펌프 밸브 네. 같은 것을 이제 주로 만들다가 최근에는 이제 외부 매출액이 훨씬 더 많아져 있는 회사인데요. 예. 고려아연 영풍 지분을 들고 있는 게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본업가치가 뭐 거의 마이너스로 평가받는 회사인데요. 본업인 펌프 밸브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산업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화학공장에 주로 이제 많이 쓰죠. 펌프 밸브가. 근데 전 세계의 정유 회사들이 지금 화학 공장 설립에 좀 많이 나서고 있다.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예. 정유라는 것이 이제 기름 수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름 수요의 한 3분의 1 이상이 운송 쪽에서 나오거든요. 자동차든지 뭐 비행기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수요가 중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유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다운스트림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흐름이고요. 국내도 최근에 좀 조회를 해보시면 국내 정유 업체들이 대규모 화학공장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한 10.5조 정도 됩니다. 예. 유례가 없는 큰 투자이고요. 따라서 거기에 포함된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 좀 길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영풍정밀이 국내 상장사로서는 유일하게 펌프 관련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2분기부터 이제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요 수주 증가세가 나오면 일정 시점을 따라서 이후에 실적 증가세가 수반이 되기 예. 때문에 지금은 영풍정밀도 자산 가치에다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매수하시기 딱 좋은 차트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영풍정밀에 뭐 52주도 좋고요. 예. 굉장히 뭐 저 완전히 저점 수준에 있습니다. 52주에 한 15% 정도. 그나마 오늘 좀 반등을 해서 한 15% 정도 빠졌는데 제가 차트를 보여달라는 주문을 드린 이유가요. 장 중에 지금 한병화 위원이 소개를 하면서 일중에 10%가량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매번 이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애널리스트들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리서치 센터의 스몰캡을 연구하시는 리서치 센터 팀장급들만 저희가 모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중의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시는 것까지 어떻게 말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주식 장기적으로 하라는 조언 들으셨죠? 한병화 위원께서. 그래서 너무 급하게 사시거나 따라 사시거나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다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의도로 제가 방송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 센터장님. 네. 우리 경제 얘기를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하락장이 더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낙폭이 컸던 거는 사실은 아까 증시 내부의 수급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세계 경제보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그런데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주식 판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정말 차별화된 하락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차치하가 돼 세계 평균의 성장률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한국 경제를 내년에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작년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 2010년 이후로 뚜렷하게 미국 경제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자체가 이미 25%인데 예. 그래서 신흥국들을 쭉 6월달 이후로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시작된 6월달 이후로 쭉 분류를 해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한국, 대만 저기 중남미에서 보면 칠레, 페루 이런 나라,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거의 제로인 나라들이 멕시코, 뭐 터키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인도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없는 나라들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합니다. 연초 이후로 중국이 한 20%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도 한 20% 떨어졌고 그다음에 대만도 한 20%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국 경제가 어떻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가 중국하고 경제가 연동돼서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예. 크다 보니까 중국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진 않다. 그렇지만 갑자기 한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세계 경제의 어떤 트렌드에서 한국 경제만 벗어나서 한국만의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공포감에서는 조금 벗어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10월 달에 한 코스피를 4조 원 팔았습니다. 근데 글로벌 이머징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이쪽 저쪽 시장에서 판 게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조 원이 나와요. 아시아에서만도 예. 한 15조 원 정도를 예.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율을 보면 우리가 결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15조 중에서 우리가 4조인데 예. 이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비중을 생각해보면. 외국인 매도도 전체 이머징 마켓에서의 매도의 축선상에서 움직였지 우리 시장에 대해만 차별화해서 매물을 크게 내놓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전승지 연구부터 이번 주 또 다음 주를 관통한 한 주평을 세 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에 대한 고민이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주가 하락의 좀 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주가 하락을 주도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환율은 예.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우리 경제에 대한 고민이 큰 것 예. 같고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재정도 많이 풀고 공격적으로 좀 해줄지에 따라서 우리 심리도 바뀌고 예.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원 의원? 저는 길게 보면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하셔야 되고 정부 당국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공매도에 뭐 휘둘린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김세탄님. 네, 저는 우리나라 이제 큰 기업들 실적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종목 접근보다는 지수 접근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악재를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한 줄평 중에 오늘은 전승지 연구원의 한 줄평이 저는 가슴에 좀 더 와닿습니다. 우리에 대한 고민이 지난 10월에 하락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 대한 고민의 개선이 11월에 상승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어제 오늘 또 그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우리 경제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교체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잘했는데 교체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역량과 경륜과 또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분을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민
할 시간에 밖에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 먹거리를 더 많이 만들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증시라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